어때요? 좀 기분이 와 닿나요? 아, 탈숯 바로 뜨네. 미친. 아, 이제 이 동네 끝났나요? 이 동네 뭐볼거다 봤죠? 볼거다 봤고 산 정상 복숭아 먹어야 되겠다. 이 맵은 볼거다 봤고 갈곳다 가봤잖아. 그죠? 맞죠? 추워? 좀 추위가 느껴지네. 뭐문 어딨어? 야, 뭐야? 밖에서 원격으로 스토브를 열고 지랄이야. 문 어딨어? 야! 다시 해야지. 아, 지금 이 상태로 다음 맵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? 아, 그래요? 다음 맵은 어떻게 넘어가나요? 아, 댐으로 가야 돼요? 오케이, 댐으로 갑시다, 그럼. 갑시다, 다음 맵을 향해서.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거 있었죠? 탄 다섯 개 얻었죠. 저기 사람 하나 누워 있는데 더워서 갈증 나는 거 아니냐고? 왜? 뭐 아무것도 없어. 자, 내려갑시다. 총 수리해야 된다고? Why? 아니야, 무슨 총을 수리해? 63%나 남았는데. 수확할 뻔했어. 미친, 전나무? 영하 21도야. 영하 21도라고. 난 길로 다니지 않지. 난 길에 얽매이지 않아. 진짜 우리나라 애들이 맨날 아, 야, 그래도 강원도보단 낫지. 야, 강원도는 진짜 지옥이야, 막 이러는 것처럼. 일본 애들도 그럴까? 일본 애들도 막, 아, 혼돈이 홋카이도보단 아니다, 데스, 막 이럴까? 아, 혼돈이 홋카이도보단 다메, 데스, 이러나? 아, 홋카이도 존나 추워, 데스. 사무이, 존나게 사무이. 조또 이바이 사무이. 그러지 않을까? 야, 아, 막 도쿄에 있는 애들이 막, 아, 야, 오늘 개 춥지 이러면은 홋카이도 출신이 니 장난치니? 홋카이도보다 15도나 따뜻해 여기 막 이러면서. 아, 북한 애들은 갑자기 아오지탕공보다 낫더래요라고. 아, 두 발짝 더 갔네. 투 스텝.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씩 뛰어야 되는데 샥 넘었고 두 스텝 밟고 올라가가지고 거의 점프 수준으로 올라갔네. 와, 멀리 가셨네. 많이 밖에 못 나가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방송에서 나가실라 그러는데.
북한이랑 전쟁 나면 총 들고 싸워야지 뭘 어떻게 해요? 가족 안 지킬 거야? 니네 미래의 부인들 안 지킬 거야? 아, 나 무게초계 따면 미친 무게초계가 아니고 무게 무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발음이. 따라해봐요 이거. 무게초과 무게초과 해봐요. 무게초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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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안 한다고 또 따라하냐. 에 또 해봤지 또 하란다고. 그 수동적인 뇌로 추천 눌러주세요 빨리. 어 여기도 집 있네. 와우 집 많네. 벌먹장. 아 타코야키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별빛이 내린다. 샤라랄라랄라라. What have we here? 아이고 타코야키님 쪼쪼쪼쪼쪼쪼쪼 타코야키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어 몇 양말이다. 우와 잠깐만 몇 양말이면 아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건데. 어 이건 뭐죠? 어디 보자. 몇 양말은 몇 도가 따뜻해지나. 버려. 바로 버려. 그 저 뭐야? 혹시 그 지금 전화 저 컴퓨터로 보시는 분 저기 바이 하얀 여우라는 저분 저 간첩으로 신고 좀 해주세요. 저 봤을 때 사상 썩은 것 같은데. 오 방금 뭐야? 방금 네파 아니야 네파? 방금 네파 느낌? 잠깐만. 다운 스키 자켓. 아 역시 그거보단 늑대가죽 코트가 월등히 좋네요. 월등히. 야 이건 엄청 좋은데. 하 늑대 저건 진짜 사기네 저건. 화장실에 뭔가 늑대 만들기 진짜 잘했다. 개해자네.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개씹해자. 만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? 여러분들 드디어 제 방송이 북한 빨갱이한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. 정말 자랑스럽네요. 개 같은 것들 전부. Hope nobody needs this anymore. 안 추워. 춥질 않아. 아유 먹을 거는 줄질 않네. 개놈의 거 이거. 아 진짜 무게초가 저거 어떡하지? 방법이 없어. 무게초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. 이 개게임 이거.
한글 패치 그 창작마당에 가시면은 더롱다크 그 있습니다. 근데 재밌네요. 그 전나무로 수리 가능하다는데 전나무를 어디서 캐는지. 여기서 캘 수 있나? 무른나무 견목재? 견목재는 뭐예요? 캐볼까? 뭐지? 견목재는 뭐야? 어! 전나무다! 홀퀵! 아, 고철 다 버리고 왔는데 이 개 같은 거. 잠깐만, 아, 이 미친. 여기 지금 춥거든요. 아까 전에 저기서 제가 그걸 하나 봤어요. 잠깐만. 아, 내가 아까 쇠 조각 봤는데. 손전등 분해 고고? 어쩔 수 없나 결국? 결국 선택 이것뿐인가? 고철 하나밖에 안 돼. 안 돼, 안 돼, 이거. 이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? 이거. 아, 이건 내가 봤을 때 댐 다시 가야 되는데. 아, 나 뭐 이렇게 많아. 어디에? 여기에? 손전등이 있다고? 어디? 이 방에 손전등이 있다고요? 옆집? 저 늑대 걸어갈 때 다리 개 큰 한 무게 한 40kg 정도 되는 쇠로 만든 무쇠로 만든 칼로 갖다 사다리 잘라버리고 싶다. 아, 여기 있다. 오케이. 그럼 이거 놓기고. 됐어요. I could use this. 아유, 바람 소리 봐, 이 미친. 됐어. 수리. 수리 됐지네. 아, 완벽해요. 88%. 88% 대신에 여기 선반위에 손전등이 있었다구라. 구라면 블레인 거 알지? 손전등이 있다고? 없는데? 물도 함 끓여야 되겠네 이거.
많이 묵었다 이거. 좀 자고 갑시다. 아, 아까 전에 그 랜턴 있으니까 그 랜턴 하나만 부시고 하나는 새 걸 주워라 이런 뜻이었군요. 아, 엿됐네. 아, 엿됐다 됐어. 생긴 게 불편하다. 오전 5시 출발합시다. 가만히 있어. 기름 2리터나 있어. 또 있어. 이건 뭐야? 아, 이제 보여 오시고. 아직 날씨가 쌀쌀하네. 얘도 역시 강원도 사람이라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움직여야죠. 농부라면 원래 해가 뜨기 전에 일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일을 하는, 해가 없을 때만 일하시거든요 농부님들이. 해 있을 때 태양빛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. 항상 새벽 4시, 3시, 4시 이쯤 일어나셔서 5시에 밭일 나가셔서 한 9시까지 4시간 정도 일하시고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주무신 다음에 푹 자다가 한 4시쯤 돼서 해가 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나가가지고 슬 나가가지고 또 밭일 한번 보고 3시간, 4시간 보고 또 다시 돌아오시고. 맞아요. 나중에 밥 벌어먹기는 글렀네 자네들.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몰라버리면 나중에 힘들지. 그리고 7시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, 저녁 먹은 다음에 한 8시쯤, 8시, 7시부터 8시 사이에 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있다가 갑자기 8시 되기 전에 기절. 그 다음에 다시 4시에 기절. 아, 늑대 많이 보이네. 저곳인가요? 제가 지나가야 할 곳? 댐 옆에 길 여긴데요? 막 이 길 아닙니까? 아, 해 뜨네. 와, 멋있네. 와, 야,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저희 가운데 딱 태양만 이렇게 떠 있으면 팔광이네 이거. 그지? 전 없는 게 없습니다. 만물상이죠. 자, 이 맵은 협곡 2로 이동